데이터 1과 1 값을 더해서 나는 여기다가 저장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다 저장하는 값이 똑같이 데이터 1에다 저장을 하려고 그래.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통으로 다 복사를 해서 Shift 방향키로 해가지고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C 그리고 여기서 Ctrl V. 근데 요거는 피접점으로 할 거예요. 피접점. 위에 거는 그냥 A접점, 아래 거는 피접점. Shift F1. Shift F1을 이용해서 피접점을 이용을 할 겁니다. 하고 얘는 위에는 데이터 썼으니까 여기는 데이터 있으면 그렇죠? 여기는 데이터 2. 얘도 그냥 인트로 쓰겠습니다. 인트. 얘도 초기 값을 100으로 하죠, 뭐. 얘도 초기 값에. 이것도 데이터 2.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데이터 1과 2를 더해서 집어넣으면 데이터 1 값이 1이 되죠. 그럼 다음번 연산 때 데이터 1이 1이니까 1 더하기 2라니까 얘가 2가 되죠. 그럼 또 다음번 연산 때 2 더하기 1을 하니까 3이 되죠. 그래서 1씩 증가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위에 것도 1씩 증가되는 프로그램이고 아래 것도 1씩 증가되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초기 값이 100이니까 100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런데 위에 거는 A접점이고 밑에 건 P접점이에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팅을 해보면 스위치 하나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시작을 했더니 초기값이 100에 딱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데이터 1의 값과 데이터 2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1의 값과 데이터 2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해요 그냥. 전에 한번 설명한 건데. 1은 쭉 올라가고 데이터 2는 하나씩 올라가죠. 이유는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는 시간이 대략 0.1초 안쪽인데, 그러니까 안팎인데 0.1초 정도 되면은 스캔 타임으로 보면은 4,50번 얘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대략 4,50번 연산을 하기 때문에 대략 한 40까지 증가가 돼 있을 거, 140 정도까지 증가가 돼 있을 때 140까지 증가가 대략 증가가 될 수 있을 건데 밑에 거는 피접점을 썼기 때문에 한 번만 누르는 순간에 한 번만 연산을 해서 1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제가 지금 천천히 눌렀다 떼니까 65가 증가가 된 거고 좀 빨리 눌렀다 떼면은 대략 한 40 정도가만 올라갔죠. 이해 되셨나요? 근데 밑에 거는 정확하게 1씩만 증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로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1씩 증가하는 프로그램을 짜야겠다. 그럼 피접점을 안 쓸 수가 없죠? A접점을 쓰면 저렇게 막 올라가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이해 되셨죠? 두 가지를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함수를 지금 배운 거고 더하기 함수 쓸 때 A접점과 P접점의 차이에 대해서도 배운 겁니다. 질문. 질문. 이해 안 가는 거 질문.